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슈가 얼마 안 남았고 앞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대왕고래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진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은 이 천연가스라든가 아니 원유라든가 전체적인 뭐 식량까지 해서 원자재가 많이 오른 인플레이션 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자원이 없다 보니까 많이 휘둘리는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정책 지원에 대한 수혜 기업으로 GS 글로벌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대한고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우리 영일만 앞에 저렇게 말하면은 이 우리가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이 바다 중간에서 천연가스와 오일을 뽑아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1월까지, 2월까지 판 다음에 내년 상반기 안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 나와도 또는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다. 이게 나오기만 해도 사실 기대감이 큰 거라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당장에서 이게 뭐 100조 규모다, 50조 규모다 이런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연가스가 조금만 나오거나 원유가 조금만 나와도 이거는 가능성이나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다섯 번을 파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실패했더라도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데이터 센터 포함해서 올해 말 이 난방 수요 부분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거라 봅니다.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당장 뭐 올해하고 내년입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전력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전력기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변압기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만큼 전력을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AI라든가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전력 수요가 늘고 그러면서 변압기라든가 전력기기에 대해서 이거 노후화됐네? 이거 못 쓰겠네? 하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전력을 지금 당장 만들려면 뭘로 만들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태양광도 있을 거고 풍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당장 이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대량의 전기가 나올 수 있는 발전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화석연료, 천연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로 중장기적으로 60% 감당하고 나머지를 이제 풍력이랑 태양광 나눠서 감당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었음 늘었지 줄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특히 그 천연가스, 세일오일, 세일가스를 지원하는 이 현재 후보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근데 지금 지지율이 바닥 치고 올라오면서 해리스를 역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GS 글로벌이고요.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300원 라인대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유지하면은 반등이나 상승, 긍정적인 흐름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 글로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전문가의 오늘 종목 GS 글로벌이었습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기대감이 붙는 종목인데요. 관련된 수익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미 대선 국면에서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한 훈풍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 3,300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우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방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날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산에 대한 수요가 전부 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좀 끝나는 분위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국내 방산 기업들이 이제 내수에서 수출 기업으로 좀 발돋움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산 주도하에 이제 실적 전망, 이제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올해까지 뭐 성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천궁2에 대한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랍에미리트와 그리고 사우디 향으로 이미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라크에 대해서도 지금 수출이 이뤄지게 됐죠. 그래서 3.5조 원 규모의 28억 달러 정도의 수출이 좀 이뤄졌는데, 그 중에서 한 8억 달러 정도가 이 지금 이 하나 시스템에서 만드는 천궁2 다기나 레이더 수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약 1조 원 정도의 수주가 추가적으로 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실적 성장세가 좀 이어질 전망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잠깐 실적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2019년도에 1.5조 원 수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 2.8조 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꾸준히,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좀볼 수가 있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21년도가 가장 잘 나왔었던 때인데, 이때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1,121억이죠. 근데 올해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이 2,000억 정도가 되고, 내년에 2,300억 정도 계속해서 이 매출 영업이익 자체도 같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도 잘 나왔을 때가 5%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는 7%대로 수익성 자체도 개선이 되는 것을 좀볼 수가 있죠. 그만큼 좀 단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세, 그리고 최대 실적이 좀 이어지는 만큼 주가도 가파른 성장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적이 지금 2분기에 굉장히 좀잘 나왔었는데요.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다시 재무를 좀 보시게 되면 2분기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가 됐었는데, 3분기는 487억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 이 영업이익 혹은 이 수출에 대한 기조가 좀 꺾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수출을 했었던 이 폴란드형 K2 전차에 대한 실적이 2분기에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기조 효과가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좀 수익성이 좀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이후에 이 실적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부터 다시 폴란드형에 대한 이 K2 전차 2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도 25년도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천궁2에 대한 실적도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반영이 될 전망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만에 수익성이 좀 나빠졌다 혹은 실적이 이제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글로벌 정세 자체가 아직까지도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해도 단숨에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나 이 예산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좀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방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방산주들의 상승을 보임에 따라서 하나 시스템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은 오히려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원 후반대에서 2만 원 초반 정도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실적에 대한, 특히 이 K2 전차에 대한 부분이 좀 실리게 되면서 반짝했으나 지금 이 투심 자체가 영업이익이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봤을 땐 차익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서부터 또다시 이런 실적들이 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좋아지면은 다시금 이 고가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평선 수령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에서 18,500원 사이 현재값 부근에서 잡아주시면 되겠고,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죠. 2만 뭐 2천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뭐 꼬리나 혹은 음봉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살짝 아래인 21,700원으로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저점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는 가격대인 16,7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시스템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오늘 북한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방산주 내에서 강한 상승세 나와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부정학적 이슈 뉴스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튼튼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목표가는 21,700원, 손절가 16,7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이제 관심 종목은 미래 실적과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삼청단 제약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먼저 이제 시장이 이제 9월 이후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든 모습이고요. 또 11월 5일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제 초접전 양상이고 이런 국면이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섹터를 강하게 밀어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약가이라는 이제 트럼프든 해리스든 이 약가이라는 정책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런 이슈들을 좀 피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청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또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드려서 뭐 90% 가까운 수익률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포인트 좀 정리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대응하는 전략 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일리아 시뮬러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그 노인 질환인 황만별성 안구 질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퍼스트 무브로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본, 캐나다, 서유럽 14개국가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 지금 프랑스와 미국 계약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품 판매 시점도 뭐 캐나다,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년 1, 4분기, 그리고 유럽은 3, 4분기, 특히 이제 미국은 2분기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 1, 4분기까지는 계약을 좀 체결해야 되고 뭐 특별히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계약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아일리아 시밀러 계약된 것만 가지고 매출을 좀 추정해보면 2025년도 매출 931억, 2028년 기준으로 매출 2471억, 영업이익 한 2000억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제네릭 점안제 같은 경우에는 5월 17일 날 FDA 승인 받아서 판매를 좀 개시하고 있고 2028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매출은 1,40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980억이니까 현재 그 계약된 것만 가지고 2028년도 실적을 추정해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3,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나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미국 계약까지 올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확률 높은 수준에서 한 5,000억 정도까지 영업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PER 대략적으로 30배 정도 계산했을 때 현재 3억 초반대의 시가총액은 높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성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스페스 좀 말씀 좀 드리면 주사제형을 이제 경구형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또 오리지널 사들의 제형 특허가 2036년 그리고 물질 특허가 2026년부터 종료가 되는데 지금 GLP-1에 대한 임상을
3천당 제약은 내년 1사분기에 완료하고 2사분기부터 허가 신청, 글로벌 허가 신청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만 잘 나온다고 하면 대형 특허는 이미 회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2026년부터 퍼스트 무버로서 5년 동안의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그 자사주 한 680억 정도 매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고용량 아일리아 시밀러와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자사주 매도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나와줄 때마다 주가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3천당 제약이 이제 2022년 이제 보시면 이때 그 임상 3상 데이터가 공개가 돼서 단기적으로 한 100%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재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 주가 하락 이후에 지금 이제 캐나다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바닥 대비 100%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고요. 또 보시게 되면 캐나다 공시 이후에 주가가 고점 대비 한 40%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 캐나다 계약 공시 지금 보시게 되면 유럽 9개국 공시가 나오면서 또 바닥 대비 100%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줬고요. 보시게 되면 재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점 대비 한 40% 하락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자사주 매도 그다음에 GLP-1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또 단기적으로 좀 100% 정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또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40% 하락된 구간이고 지금 미국 계약 공시가 임박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또 여유 있게 또 모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재료가 나왔을 때 단기 급등 파동을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일단 뭐 지금 가격부터 14만 원대까지 여유 있게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 12만 원대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는 10만 원 잡아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조금 높게 20만 원 잡아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그 미국 계약 공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전고점 돌파도 가능한 파동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천당 제약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시장 안에서 바이오주 밀리면서 3천당 제약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하반기에 프랑스 미국 계약 공시가 기대된다. 그리고 제네릭 전환제의 미국 FDA 승인이 예상되는데 내년 실적 성장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 10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입니다. 현재 SK바이오팜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최근에 워낙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일단은 힘이 죽은 상황이고요. 뭐 유일하게 뭐 SK하이닉스 향 기업들이 그나마 좀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고점을 넘는 대세 상승 흐름을 보기에는 사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힘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2차전지 그나마 올라오고 있었던 섹터가 2차전지였는데 2차전지 섹터가 뭐 물론 원통형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움직이긴 했는데 최근에 테슬라의 발표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웠다는 내용이 많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1, 2년 만에 돈이 될 만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자율주행 밝힌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 매물에 실제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주가 약 한 10%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가 10%가량 하락하면 2차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왜냐하면 뭐 대한민국 국내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도 테슬라의 지금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소재 관련 종목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죽고 2차전지도 현재 죽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바로 어디냐? 제약바이오 섹터인 거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진짜 실제 기대감이 돈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번 연도 8월달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결과가 나오는 기업들 하나씩 하나씩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기간 동안 적자를 내던 기업들이 어떻게든 실적을 전환시켜야 되는 시즌이어서 기술 수출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상승세가 나머지 섹터가 좀 조금으로써 좀 더 매력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분간은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계속 움직일 거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중장기적으로 한 내년 1월 정도, 1분기 정도까지는 긍정적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 중에서 좀 아직 좀 덜 간 기업은 누가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들어와서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은요. 뇌전증 치료제를 만드는 지금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뇌전증은 일단은 희귀질환입니다. 희귀질환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진출하면 당분간 독점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섹터예요. 그래서 실제 SK바이오팜도 뇌전증 치료제를 만들었지만 한국에 먼저 출시하기보다는 시장 규모가 비교적으로 큰 미국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출시하게 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뇌전증 치료제가 미국 시장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1000억대 이상, 2000억, 3000억대를 넘어가는 매출을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좀 더 성장할 만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앞으로 또 이제 남미 시장에도 좀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브라질에 지금 이제 허가 신청을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되면서 600만 명 이상의 뇌전증 치료제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치료제를 조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실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이제 이번 연도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고 2025년도에는 생산량도 늘리게 되면서 더욱더 매출 폭을 늘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희귀의약품 시장은 아무나 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진출해놓으면 독점권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경쟁사가 막 주변에서 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매출 성장이 엄청나게 가파르진 않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상장했을 당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에 고평가됐을 시기죠. 과거의 상장 이후에 그리고 거품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대략적으로 저가다리나 5만 원까지 빠졌다가 현재 최근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차트에서는 봤을 때 워낙에 뭐 저평가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뇌전증 치료제 딱 기대감만큼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뭐 전고점을 한번 뚫었죠. 보통 이렇게 전고점을 뚫지 못한 기업이 있는데요. 전고점을 뚫은 기업들이 좀 더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괜히 저점에서 이제 뚫지도 못한 종목 가지고 계시보다는 실제 실적 전환과 함께 근본이 있는 기업들 위 중심에서 보시면서 신고점을 뚫는 기업들. 그렇다고 뭐 너무 높이 있는 종목들은 아니고 이제 막 뚫기 시작하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단기 공략하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매수가는 어디서 가져가야 되느냐? 매수가 자리는 지금 11만 5천 원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따라잡는 매매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살짝 눌림목이 나왔을 때 잡아보신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 자리는 25만 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겠고요. 손절가 자리는 11만 원짜리 잡고 가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짧게 공략할 수 있는 구간 SK바이오팜 참고하시면서 공략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SK바이오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바이오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덜 오른 바이오주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 선정을 해주셨거든요. 뇌전증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모멘텀 언급해주셨고요. 목표가 12만 5천 원, 손절가 11만 원 잡고 대응해보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